정우엄마님, 40대 남성은 임플란트 치대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500만원까지요. 에이, 땡땡, 여기 띠링띠링, 여기 회사에서 조만간 또 치아보험이 제휴가 되면 무려 600만원. 임플란트 한 개당 600만원. 병원비가 100만원밖에 안 나오죠? 500만원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600만원 나오는 플랜 조만간 제휴가 되면 바로 추천해드릴 거고, 지금 현재로는 무려 보철치료 500만원 가입이 가능한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보험과 함께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는 회사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준비가 되셨나요? 휘르르 뿅!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아이 충전치료, 신경치료, 성인 임플란트까지 일단 K사 치아보험 갱신형이 출시가 되었고요. 15년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부담되기 전에 치아보험 꼭 챙겨보시고요. 0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네, 그래서 1형은 15세부터 65세까지고요. 그 다음에 2형 같은 경우는 0세부터 4세, 3형은 5세부터 14세까지인데, 서로 1형, 2형, 3형마다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가 달리 틀리다는 점, 요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갱신 기간이 긴 15년 갱신이고 최대 8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감액 기간이 짧은 1년 미만 시에 50%, 1년이 지나면 100%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자, 만기 축하금이 있는 최초 15년 만기 시 환급금이 일단은 50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15년 이후에 갱신되기 전에 만기 되면 50만 원 환급금이 지급이 된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상 구매 일단은 15년 만기라는 거, 그리고 또한 저 보험왕이 얘기한 대로 1년 이후에 100%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큰 장점이다 보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더 늦기 전에, 부담되기 전에 치아보험 꼭 챙겨 가십시오.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0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1형, 2형, 3형으로 나눠져서 일단은 나이에 따라 이제 상품 구성이 틀리다. 자, 갱신 기간이 길어서 15년, 80세까지 되고요. 그리고 모든 보험사가 2년 이후에 100%지만 이 K사는 1년 이후에 100%다. 그리고 만기 축하금이 있어서 15년 만기 시 환급금이 50만 원이 발생이 된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입하는 15세부터 65세까지는요, 일단은 영구치 보존 치료비예요. 크라운이 20만 원. 이거는 선택 특약이 없고 그냥 한 주계약 딱 클릭만 하면 바로 세트예요. 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내이 온내이 15만 원, 보칼 매진 5만 원, 그리고 글래스 아미노마 만 원, 아말가 아마 만 원. 요런 식으로 보존 치료는 좀 가입 금액이 적어요. 그리고 영구치 치수 치료비, 그래서 영구치 하나당 이제 신경 치료를 진단받고 이제 치수 치료, 신경 치료 받으면 2만 원씩 나온다. 자, 틀니도 100만 원 나오고요. 브릿지도 100만 원. 근데 요즘에 브릿지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의 5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50만 원이나 70만 원 나올 줄 알았는데, 브릿지든 틀니든 다 100%, 100만 원씩 나오고요. 또 보철 치료,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100만 원. 하지만 연간 3회다. 하지만 큰 장점이 1년 이후에 100%고 1년 전에는 50%가 보상이 된다. 영구치 발치 치료비, 말 그대로 영구치를 발치하면 개당 5만 원씩 나오고요. 15년 뒤에 만기 지급 시 50만 원씩 지급이 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보험료, 이건 선택 특약이 없고 그냥 주계약 단일 상품이다 보니까 나이마다 그냥 이 금액이 가장 픽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5세 같은 경우는 남성은 29,000원. 네, 이렇게 보장이 되고요. 여성은 22,000원. 한 7,000원 차이가 나네요. 40세 같은 경우는 남성 39,500원. 여성은 28,800원. 한 11,0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45세 같은 경우는 5만 원, 여성은 36,000원.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다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요. 아무래도 1년 뒤에 100%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딴 데보다 좀 비쌀 수는 있다. 자, 50세 기준으로는 59,700원이에요. 여성은 45,700원. 거의 14,000원 정도 차이. 그리고 55세 기준으로는 65,900원. 그리고 여성은 53,000원. 거의 12,400원 차이네요. 그리고 60세 같은 경우 7만 원.
60대 같은 경우 많이 비싸네요. 하지만 여성은 59,300원이다. 자, 보장 만기 나이인 65세는 72,000원 정도, 여성은 60,000원 정도. 그래서 거의 보험료가 12,600원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신 분들은 30세에서 50세 사이가 많기 때문에 거의 3만원에서 4만원, 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결론적으로는 여기 위에 보시면 뭐 크라운은 20만원, 그래서 보조치료는 좀 작을 수가 있겠지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가 100만원, 그리고 어깨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타사에 꽉꽉 보철치료 400만원까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100만원 더 넣어가지고 일단은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영구치 발치에도 5만원 나오고 15년 갱신형이다 보니까 15년 만기시에도 50만원 지급이 되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저 보호망을 좀 추천해드렸고요. 그리고 뭐 딴 거 없어요. 일단은 저 보호망이 생각하기에는 이거의 장점은 1년 뒤에 100% 그의 장점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솔직히 큰 장점은 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상품의 큰 부분들만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렸고요. 나머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저 보호망이 설명드렸죠. 예, 0세부터 4세까지 2형, 5세부터 14세 3형이 있고요. 15세에서 65세까지 1형. 근데 아무래도 주 타겟은 15세에서 65세까지겠죠. 그래서 15년마다 계속 갱신하면서 일단은 만기 축하금 50만원씩 지급이 되더라. 그래서 비용은 부담스러운 부분을 치아보험 보철치료를 준비하시고 자주 발생되는 보존치료까지 크라운 20만원, 어깨 누적 안 보고 임플란트도 100만원, 어깨 누적 안 봅니다. 자, 일단은 15세에서 65세 사이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영구치 보존치료가 20만원, 이거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영구치 치수가 2만원씩, 그리고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가 각각 100만원씩 나오더라. 다른 보험사들은 틀리나 임플란트가 같은 금액이지만 일단은 뭐 브릿지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의 50% 50만원만 나오는데 100만원 똑같이 나오더라. 요런 게 큰 장점이네요. 그 영구치 발치 치료비도 개당 5만원씩 지급이 되고 15년 이후에 만기 끝나면 50만원씩 지급이 되더라. 자, 0세부터 4세까지는요 일단 유치가 많아요. 거의 뭐 임플란트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애들은. 그러니까 뭐 보존치료, 유치 같은 경우는 짜잘하게 뭐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보존치료, 크라운 여기 밑에, 그 크라운 20에다가 20 합치니까 30만원 나오는 거고 위에 15랑 인레이가 75,000원, 그러니까 225,000원 이렇게 더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유치 치수 치료비도 2만원 개당, 영구치 치수도 2만원, 그리고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도 100만원. 물론 애들은 거의 임플란트 안 하니까, 근데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더라. 자, 다음에는 5세부터 어떻게 뭐 유치원 갈 나이부터 14세 일단은 중학생 1학년까지, 그래서 일단은 크라운 20만원, 성인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100만원, 뭐 영구치 치수 치료비 나머지가 거의 비슷하다. 만기 영구치, 그러니까 1형 여기 위에 보시면 1형, 그러니까 5세부터 14세, 그리고 15세부터 65세까지 보장 내용은 똑같더라. 보장 내용은 똑같고요. 나머지는 큰 차이가 안 난다. 애들 뭐 0세부터 4세까지는 유치 쪽으로 좀 보장이 튼튼하지만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치아의 구조, 뭐 범낭지, 상아지, 치은, 치수 뭐 요렇게 있는데요. 요런 부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치적으로 이식 수술하면. 그래서 요렇게 해서 뭐 치아 관련 뭐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용어 같은 경우 뭐 치아 우시중이나 치유질환은 어떤 거라 뭐 이런 거 다 아실 거고, 그다음 영구치 발치는 뭐 보상 제외가 요런 게 보상이 안 되더라. 그리고 보철 치료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이게 보조치료의 정의다. 이렇게 다들 아시니까요 넘어가고요. 보존치료라고 하면 뭐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머, 레진, 뭐 아말감 여기 떼우는 거, 그 다음에 글래스 아미노머, 특히 치아 경부지 이제 마모증, 부지 처리가 없는 화학 접착물을
붙이는 거.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 일단은 복합 레진, 구강 충, 뭐 충전, 수복 재료 이런 게 다 다 되는 거고요. 뭐 인레이, 온레이 뭐 여기 보면 어느 정도 금을 뭐 조금 씌우냐 많이 씌우냐, 크라운은 통으로 씌운 게 크라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드 용어 선택이나 이런 건 별로 어렵진 않고요. 나머지는 뭐 보상하지 않는 항목들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뭐 보장 개시일전, 그냥 그 전에 뭐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신경치료 받은 건 보상이 안 된다. 다른 치아에 위하여 임시치료도 당연히 안 되고요. 이미 보존치료나 치수치료 받은 부분은 보상이 안 된다. 단순하게 수리 복구 대체는 안 된다. 하지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K02, K04, K05로 인한 수리 복구 교체는 가능하다. 자, 보존 치료나 치수 치료 직접적인 원인으로 질병 또는 재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는 보상이 된다. 하지만 라미네이트나 이런 거는 보상이 안 된다. 이런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K사가 누적을 안 본다는 거, 그리고 1년 이후에 보철 치료가 100% 보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임플란트는 100만원, 크라운은 20만원, 그 요런 부분들이 좀 나름 장점이 있다, 요런 부분에서 저 보험왕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